어디까지 하겠죠? 어, 한 바퀴 돌죠. 선수들 보면 한 바퀴 돌아요. 걸어온단 말이에요. 자, 뭐 할까요? 걸어다니면서. 딱 첫 번째가 뭐냐면은, 이 그린에 얼마큼 딱딱한지, 푹신한지. 얼마큼 딱딱한 푹신한지. 그죠? 자, 두 번째. 거리감을 측정할 때, 뒤에서 보는 건 방향이죠. 거리감은 측면에서 봐야 돼요. 옆에서.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거리감, 측면에서. 예, 네, 뒤에서 보는 건 방향. 그죠? 우리 조준할 때 거리감은 측면에서. 그죠? 걸어다니면서 경사면서 느끼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올라가면은, 야, 이게 오르막 있다. 내리막 느낌 있으면 내리막 있다. 눈으로 봤을 때 확연한 차이는 안 나지만 걸어다니면은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처음에 퍼팅할 때는 발바닥으로 왼발로 원래는 외국 같은 경우는 발바닥 맨발로 걸어서 그린을 느끼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. 양발 기울여서 어느 쪽 경사면이 있는지 느껴보는 거. 다 느끼는 거죠. 발바닥을 느끼는 거예요. 첫 번째는.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 좀 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롱포터 하시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뭐 선호하시는 방법 있으세요? 나 롱포터 연습할 때 이 연습하는 게 되게 잘 된다. 그런 것들. 홀코 보면서. 홀코 보면서, 가장 기본이거든요? 롱포터 처음 할 때. 제 영상에도 홀코 보시는 거 있지만은, 제가 이유는 잘 설명 안 해드렸어요. 좀 느껴보시라고 하면서. 근데, 홀코 보면서 하면 잘 되죠? 왜 잘 될까요? 예, 왜 잘 될까요? 이유를 알아야 돼, 이유를. 타겟을 보고, 준비를 다 했는데, 자, 여러분들은 타겟을 보고 준비를 다 했는데, 어디에 서서, 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? 백스윙 이만큼 폴롯을 길게 낚여야 되나? 아니면 삼각형 유지하면서 공 쳐야겠다? 이런 생각들 하죠? 자, 사람 머릿속은요, 한 개밖에 생각을 못해요. 거리감은 무조건 거리감이고요. 방향은 방향이에요. 그게 내가 처음에 준비할 때 거리감 느낌 연습했다가 치기 전에 방향을 생각해버리면 거리감은 사라져요. 여러분들 어릴 때 구슬치기 다 해봤잖아요. 그죠? 방향입니까? 거리감입니까? 이거 할 때. 방향의 거리감이에요. 거리감이죠. 100% 거리감이죠. 예. 우리가 준비하면서 거리감입니다. 방향 아니에요. 방향은 어떻게 맞춰져요? 내가 타겟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맞춰져요. 예. 그러니까는 여러분 연습하실 때 롱포트만큼은 하시다가 제발 이걸 하지 마세요. 안 보고 계속 이거. 이거 하면 안 돼요.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봤으면은 측면에서든 뭐든 뒤에서 보든 보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. 템포도 느끼잖아요. 그걸 느끼고 그 느낌에 집중을 해서 방향을 보고 다시 또 연습스윙하고 돌아가서 치면요. 오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준비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중요한 거는 골프 연습이 없잖아요. 연습이 없잖아요. 볼 하나잖아요. 예. 네. 그러니까는 멘탈을 잘 정리해서 하셔야 돼요. 쪽 게임 갈수록 멘탈 더 중요해요. 내가 지금 퍼팅 연습을 하는데 지금 무슨 생각 갖고 하고 있냐, 기준을 스스로한테 물어보시고, 나 지금 거리 연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거리감 위주로만 연습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치기 전까지도 거리감. 방향 쓸 때는 방향 보지만은 치기 전까지는 거리감. 집중하시고 공 보면서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? 공 보면서도요. 공이 너무 집중해버리면은 우리가 공을 어떻게 정확히 맞춰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머릿속에는 여기 있죠? 여기. 여기 눈 있다 생각하셔야 돼. 눈. 눈. 여기 눈 있다 생각하셔야 돼. 골프는요.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선생님 보고 준비하고요. 준비하고, 그 다음에 내가 딱 선생님 봤을 때, 여기 눈이 있어서, 나는 여기를 보고 있지만은, 내 눈은 여기 보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공을 던졌을 때, 공이 정확하게 그 방향에, 그 거리를 가게 만들어주는 게 골프예요. 그걸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. 롱게임, 숏게임 다 똑같아요. 어프로치 다 똑같아요. 그걸 빼먹으니까는, 내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,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